빚을 내서 집을 산 3040들, 고금리에 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얘기합니다. 금리 상승의 손해층이 30대, 40대다. 소득은 적은데 부동산에 집중 투자한 결과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현금성 자산을 확보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출이 적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다. 뭐 저가의 동침이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가계대출이 너무 심하죠. 3040들이 영끌로 부동산 마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건 각 나라의 중앙은행과 이제 건설업계 그리고 언론계 금융업계가 모두 다 합작한 대사기극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른다. 부동산 불패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약간의 부침은 있었어도 결국엔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로 많은 사람들을 꼬드겼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이제 오랫동안 금융권에 이자를 상납하는 그런 돈벌이가 되어줄 대상이었던 이들이 이제 대거 그 영끌 사냥에 이제 걸려든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집을 팔아서 그 대출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이미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부동산 시장에 이제 그래도 대폭 위축이 돼서 이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집을 사서 그래도 손해는 안 봤다. 그래도 팔면 이득이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합니다. 그런 착각하면서 매월 이자 내는 거죠. 이자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데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은 더 커지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소비를 할 여력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제 해법은 뭐가 있습니까? 투자받든지, 쓰리자받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소비 줄이든지, 뭐, 한쪽이 커지면 다른 한쪽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제로 구조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강제로 성실해지는 거고. 이제 사람들하고 저녁 술자리, 저녁 자리, 뭐 이런 거 이제 다 없는 겁니다. 왜냐? 이제 그런 거 따지다가는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참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며 사는 거죠.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지내야죠. 좀 더 고민하면서 지내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살아가는 삶이 이제 어려운 겁니다. 막막한 겁니다. 한때 잘 나갈 때는 정말 내가 부자인 것 같고 벤츠 끌고 다니고 뭐 유럽 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에 뭐 엉청망진거리며 사서 이제 뿌리고 다녔겠죠. 과시하고 드러내고 어깨 힘도 좀 주고 그대로 높이우고 나 잘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좀 힘도 주면서 지냈겠죠. 근데 현실은요. 그렇게 살았더니 점점 빡세지더라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조심 또 조심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거 말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 뉴스에서는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현금성 자산을 아무리 빚이 많아도 당장 급하게 쓸 수 있는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내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참 많이 어렵죠. 60대들 그러니까 고소득 고자산층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도 소비가 안 뜬답니다. 왜냐? 그들은 부동산도 있지만 현금성 자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현금성 자산이 없는 3040들만 이제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부동산에 돈이 메여 있으면요. 당장에 돈을 현금화하려고 할 때 현금화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깝깝해지는 겁니다. 휘청거리는 거죠.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100억짜리 건물을 유지하는데 월 이자가 만약에 매달 500만원이 발생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이자 500만원 두 번이면 1000만원이잖아요. 1000만원 없어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이 경매 처분당할 수도 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0억짜리 건물을 통해서 그래 월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매월 뭐
월세 소득이, 뭐 상가 월세 소득이 뭐 100이든 300이든 500이든 2000이든 나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현금성 이제 소득을 계속 이제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알짜 자산가가 맞죠. 건물주가 맞죠. 근데 보유하고 있지만 돈이 안 되고 매달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차라리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제일 소득이 왕성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유지관리할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택도 없이 가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없는데 건물주니 뭐니 까불면서 나 뭐야 건물을 가지고 있어. 땅 가지고 있어. 집이 5채, 10채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을 통해 가지고 뭐 월세 소득이 나오는 뭐 아파트다, 빌라다, 오피스텔이다 이러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플러스가 돼서 매달 꾸준히 들어온다 이러면 그것만큼 유용한 게 없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서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움직여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좀 더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살아야죠. 착실하게 지내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 궁리해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건 우리 스스로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라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을 비축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는요, 부동산도 가져야 되지만 현금성 자산도 가져야 되고요. 고배당 우량 주식도 가져야 되고 채권도 가져야 되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 여러 바구니에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두면서 분산해서 48시간 이내에 현금성 자산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구비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언제든지 큰일,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착실하게 삶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갖춰놓는 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관리다. 우리가 어떻게 잘 이제 운영할지를 궁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서 현금을 조금씩 조금씩 축적해 나간다. 이것만큼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잘 살면서 차근차근 축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돈,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좀 활용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현명하게 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가진 게 많다라고 까불면서